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이거 지금 오늘 수업 나가는 게 내신 수업이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또 수업, 이 지문에 대해서 수업을 안 해줘. 근데 선생님 왜 지금부터 내신을 하냐면 나중에 3월 모평이 또 들어가, 너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20지문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그래서 일단 3월 모평 나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습득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평 나오면 또 그때는 3월 모평을 또 나름대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놓을 거니까 일단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오늘.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해봅시다. 야, 이거 어때? 선생님 만들었어. 근데 씨 안 보이네 이거. 이거 벽돌이야. 이 벽을, 수능이란 벽을 뚫고 가자 라는 어떤 선생님의 어떤 마인드, 그 마인드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한 건데, 어찌됐든 잠깐만. 얘들아, 오늘 수업부터는 겁나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일단 졸리더라도 쓰면 승자야. 알았지? 써. 일단 다 써놔. 그러면 다 써놓으면 그거 나중에 복습할 때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 근데 안 써, 필기를 못 해놓는다, 그러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알겠지? 자, 일단은 필기 자체는 수능 특강에다가 해놓고 니네 문제 풀어온 거에다가, 그래서 거기다 필기 다 하고 나중에 프린트에다가 복습 노트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계속 낮장으로 나갈 거야. 이걸 선생님이 어디서 떼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수작업으로 얘들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거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데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낮장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책가방에 넣으면은 다 거의 쓰레기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낮장으로 나가니까 좀 파일을 좀 니네가 모을 수 있는 파일을 좀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요 앞부분 있잖아, 선생님 분석한 요 앞부분, 이거는 거의 니네 내신 볼 때까지 달달 외워버려야 돼. 이 전체를 싹 다 달달 외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계속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걸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좀 파일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어서 선생님 줄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호에 맞게 그렇게 잘 해. 알았지? 자, 함축적 의미부터 들어가 볼게. 자, 일단 가봅시다. 일단 한 문장 다 설명을 다 할 거야. 자, 일단 가보자. 자, we are often told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종종 이것을 듣는데. 자, 잘 생각해봐. 우리는 종종 이걸 들어. 이거 뭐야? 어떤 느낌이 들어? 그렇지. 제발 이런 것 좀 들어야 돼. 알겠지? 거기다 써줘. 통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린 종종 이렇다고 들어. 이거 다 까요. 알겠습니까? 통념이야. 그러면 이 통념에 여기 지금 직접 목적어의 DO 있지? 이게 어디까지냐면 문장 끝까지야. 요걸 분석해내야 돼. 요거를.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 주제도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렇다고 들어. 자, 뭐라고 듣냐면 개혁은 없다. 뭐 없이는? 경쟁 없이는. 경쟁 없이는 개혁도 없다. 그러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뭐가 있어야 개혁이 일어난다? 경쟁. 맞아?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얘기네. 맞아? 근데 이렇다고 우리는 듣는다고. 그럼 바로 까일 거라고. 어떻게 까나 한번 봐봐. 여기 콤마 있지? 끊어. 왜냐면 여기 위치 있잖아. 됐지? 요 위치는 앞문장이야. 써놔. 자, 위치 콤마 다음에 위치 나오는 이 계속적 용법은 앞문장하고 사물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앞문장을 받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경쟁이 있어야만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absurd, 어리석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깐 거야. 통념이니까 까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깐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어리석다고 했으니까 왜 어리석은지 여기 given that 이거 보이지? 이거 너희 모르겠지만 이거 접속사야.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야. 선생님 이거 PP 아닙니까? 아니야. 부사절 접속사야. 열어줘. 이거 열고 끝까지 닫아. 뜻은 알지? 뭐뭇을 고려하면이야.
그리고 얘들아 단어 웬만하면 여기 다 있어. 그래서 단어 쓸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돼. 여기 다 있으니까 단어는. 자 됐지? 자 그러면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오거든? 요 주어 동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말 완전히 터무니없어. 이 얘기야. 됐어? 이렇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말 되게 터무니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주제겠지. 그치? 얘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거니까 가보자. 과학과 기술의 대부분의 가장 큰 혁신들은 예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나오지. From 하면은 뒤에가 원인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 때문에 혁신이 나온 거야. 그 여기가 주제야. 됐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맞지? 자, 그러면 뭐에서 비롯됐냐? 연구의 공유. 그럼 끝. 일단 주제는 잡혔어. 연구의 공유 때문에 위대한 혁신들은 나온 거야. 근데 그 연구의 공유를 어떻게 하냐? 자, 내신은 얘들아 주석이 없다. 맞지?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 생차로. 이거는 학문 영역이야. 그리고 국경, 언어의 장벽, 이걸 넘은 연구의 공유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 굉장히 터무니없어. 그 얘기야. 됐어? 핵심만 딱딱 찝을게.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한 얘기야. 혁신에 대한 얘기. 일단 표시를 해놔. 세 개 펜이 세 개 필요해, 얘들아. 형광펜이 세 개.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 혁신. 됐지? 자, 이 글의 저자의 생각. 이 혁신은 어떻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연구의 공유. 이거 잡아야 돼. 핵심 주제야. 키워드라고 하지. 키워드. 그렇지? 자, 그러면 혁신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연구의 공유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얘랑 대조되는 게 뭐야? 경쟁이야. 알았지? 내가 이거 보이니? 요거 하나 만들었어. 대조. 그러니까 단어의 대조를 봐야 되거든. 경쟁하고 공유는 대조된 단어야. 알았지? 자, 그래서 딱 이 첫 문장을 정리하면 뭐다? 위대한 혁신은 경쟁이 아닌 연구의 공유를 통해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면 첫 문장 끝난 거야. 됐지?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선생님 구문 분석 보고 요렇게 읽어주면 돼. 됐지?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글은 사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또 가보자. 야, 사실 no great innovation 이라고 하니까 앞에 no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돼. 위대한 혁신들은 어디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공유를 통해서 발생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isolation도 요거 알았지? 대조된 단어. 뭐가 대조군인지 봐야 돼. 알았어? 고립은 뭐다? 공유와 반대야. 공유와 반대. 됐어? 자, 그래서 혁신은 공유를 통해서 일어나지 경쟁과 고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잡으면 돼. 자꾸 핵심 키워드 위주로 연결시키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개인적으로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부연할 게 이 얘기야. 알았지? 나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치? 자, 개인적으로 I have been asked to, be asked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요청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 나는 항상 이렇게 요청받아왔어. 뭐라 요청받았냐면 sign 아래 뭐? awfully 하면 이거 끔찍하게야. 알았지? 끔찍하게 많은 수의 요거 알아둬야 돼. 이거 뭐냐면 기밀 유지 협약서야. 외워. 기밀 유지. 근데 이거 외우는데 좀 도와줄게. disclosure이 뭐야? 폭로. 폭로하지 않는 거에 동의해. 이거야. 그런데 기밀 유지 합의서. 알겠지? 기밀 유지 협약서. 자, 그러면 해석하면 뭐야? 나는 수많은 기밀 유지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요청받았다. 기밀 유지 확인서가 뭔데? 야, 너 이거 퍼뜨리지 마. 너 이거 폭로하지 마. 그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누구한테 얘를 퍼뜨리지 말라고 이 기밀 유지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뭐라 누구한테 요청받았냐? 다른 연구자들. 근데 지금 봐봐. 명사 나왔지? 여기 terrified 나왔지? 이거 지금 이 명사를 수식하는 PP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that 나오지? 이렇게 감정이 나왔지? 그 감정 뒤에 나오는 that은 너희가 좀 생소해. 이게 부사절 that이야.
그러니까 부사절 대시 잘 안 나와. 소대꾸문의 대시 부사절이야. 그리고 앞에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시 부사절 대시야. 이거는 위치로도 못 바뀌고 왓으로도 못 바뀌어. 됨만 돼. 감정을 설명할 때 무조건 됨만 돼. 알았지? 해석은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래서 얘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됐지? 자, 됐지? 그럼 뭘 두려워하냐? 그들의 생각이 get out 나갈까? 그치? 그들의 생각이 나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폭로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기밀 유지 합의서에 사인해라 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야. 자, 핵심만 연결하면 돼. 이 기밀 유지 합의서가 뭐야? 뭘 의미해? 요거다. 알았지? 요걸 연결해야 돼. 얘 지금 자기 생각이 탄로날까? 자기 생각이 퍼뜨려질 거에 대해 되게 두려워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얘 어떤 상태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고립된 상태에서만 지금 연구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기밀 유지 합의서, 협의서가 의미하는 것은 고립이야. 됐지? 요걸 연결시켜줘야 돼. 됐지?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러면 이제 알았지? 하지만 사실상 왜 하지만이 나오는지도 알겠지? 이제 파랑색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사실상 I found. found는 얘들아 고3이면 5형식이나 보통 make it fine concern live get 외우라고 했지? make it fine concern live get. 자, this approach 여기 형용사 나온 거 보이지? 목적격 보호. 얘가 얘하다는 걸 안다. 이 얘기거든. 나는 이러한 접근. 그러면 내신에서 이러한 접근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은 요거 쓰면 돼. 알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 퍼질 폭로될 거에 대한 어떤 기밀 유지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받는 이 상황을 써주면 그에게 접근이야. 이해됐어요? 이러한 접근이 자, 요 단어 여기 당연히 나왔어. 근데 내신 때는 안 나와. 역효과를 낸다. 알았어? 이건 저자의 생각이지. 역효과다. 왜? 이 저자는 뭐라 생각하니까? 연구의 공유로 인해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막 기밀유지 합의서에 사인하고 이러는 거, 야, 그거 역효과나. 이거 저자의 생각이야. 연결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밑줄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 밑줄이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면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관계대명사로 꾸밀 거야. 꾸며줘. 자, 근데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앞까지. 그럼 관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졌네. 그러면 얘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얘가 누구냐면 hold their cards. 그들의 카드를 지나치게 어디에? 조끼 근처에다가 지나치게 가깝게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은 자기랑 안 보이게. 아, 이 느낌 있지? 어때? 공유야, 고립이야? 나만 즐거워? 공유야? 야, 공유야, 고립이야? 고립. 그럼 고립 찍었으면 돼. 여긴 지금 빨간색이 들어갔던 거야. 얘 빨간색 놈이야. 알았지? 고립된 상태에서 연구하는 놈. 됐습니까? 그 사람은 좀처럼 누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대. 근데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핸드가 폐야, 폐. 손이 아니야, 폐. 그러니까 폐가 막 그 폐. 카드 폐. 알았지? 폐야, 폐. 그래서 이기는 폐. 뭔가 폐를 들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이기는 폐를 들고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거야. 웰리는 좀처럼 범하지 않다니까. 이해됐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 요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그치? 왜? 자기 조끼에다가 가까이 두고 자기 폐를 갖다가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을 찍었으면 돼. 이거 사실 여기 안 읽어도 위에 천천히 이렇게 하나의 대조를 잡아서 쭉쭉 내려왔으면 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 자,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외워놔야 돼. 내신지니까. 알았지? 자, 내신이니까. 자, 뭐 다른 사람과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걸 거절하는 사람. 그치? 이게 지금 뭐야? 고립된 사람이잖아. 고립된 사람.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됐지? 자, 내신을 해야 되니까 그 뒤까지 쫙 읽어보자. 근데 이 뒤가 내신에 나올 거야. 왜 이게 내신에 나오냐고. 잘 봐.
선생님이 니네들 문어발 할 때 가르쳐줬어. 이 리즈가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when이 나왔지. when은 부사절이야. 근데 is는 비동사니까 이형식 동사잖아.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이형식이니까 주격보호자리잖아. 주격보호자리엔 부사가 못 들어가잖아. 근데 부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갔잖아. 강조야. 다시 비동사 뒤에는 절대 부사가 못 들어가. 근데 부사가 들어갔다? 강조야. 근데 이때 강조가 더럽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았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법이 나온다. 얘를 건들겠지. 얘를. 얘. 이건 강조야. 강조.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that을 갖다가 학교 선생님 when으로 바꿨어. 맞게 틀리게. 맞다. 그렇지. 맞아. 왜? 이때 강조만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거 시간이잖아. 이 시간을 나타내면은 강조 when을 쓸 수가 있어요. 됐어? 그냥 간단해. 사람을 강조하면 이때 강조의 대신 후로 바뀌고 시간을 강조하면 이때 강조가 when으로 바뀌어. 장소를 강조하면 where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때 강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 봐봐. 이거 해석할 때 얘 강조 들어가기가 엄두가 안 나지. 그냥 뒤부터 해. 갑자기 진정한 잠재성이 이머지하면 나타나다잖아. 그치? 진정한 잠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나? 잠재성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어느 때 잠재성이 나타나냐? 보자. 우리가 역시 우리 생각을 공유할 때. 역시 공유 나왔어. 맞지? 자, 우리가 누구와? 사람들과. 근데 어떤 사람들? 전문 지식의 다른 분야. 어떤 관점의 다른 어떤 영역.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식 분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 가진, 이렇게 가진을 꾸며내면 되겠다. 그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발견을 공유할 때. 됐지?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병렬. share, seek. 이렇게 병렬된 거야. 됐지? 자, 또 가자. 자, 그리고 피드백을 얻을 때. 피드백을 추구하다 가면 돼. 추구하다. 자, 피드백을 추구할 때. 근데 어떤 피드백? 우리의 생각에 대한 피드백. 근데 그 피드백 누구로부터 와? 이 사람으로부터 와. 근데 이 사람 누구야? 다른 필드 분야. 알겠지? 다른 분야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생각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때. 알겠지? 이거 공유야. 됐지? 자, 그리고 또 try out 하면 시도할 때. 뭘 시도할 때? 어떤 잠재적인 사용자들. 이거 소비자들이잖아. 그치? 그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시도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잠재성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끝난 거야. 여기가 문장으로선 제일 어려워. 그래서 어법이 나오면 여기서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핵심만 연결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잠재성, 진정한 잠재성 언제 나온다? 우리가 공유할 때. 그리고 또 뭐 할 때? 얘만 나온 거 아니야? 피드백을 얻고자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시도하려 할 때. 시도한다는 걸 실험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끝났어. 이제 내신 맞출 수 있어. 알았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이해했으면 맞출 수 있어. 오케이? 자, 끝. 자, 일단 소재가 뭔지 한번 잘 보시고 그 소재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의 대조되는 개념을 키워드로 선생님이 묶어놨지. 그치? 자, 공유가 제일 중요해. 그치? 그 다음에 고립, 경쟁 이런 것들 중요해.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됐어? 자, 그러면 상강 1번 끝. 야, 졸면 안 돼. 졸면 좋대. 알았지? 야, 시간도 안 그래도 고3이라 시간도 없는데 강의 영상 또 볼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잘. 야, 좀 졸린 사람 손 들어봐. 창문 좀 열어줄게. 자, 없어? 오케이. 자, 상강 2번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또 천천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싹 다 받아 적어. 자, 가봅시다. 자,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이스라엘 출신의 가족이야. 얘까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은 나란데 후잖아. 그러면 얘는 건너뛰어서 패밀리를 꾸미는 거야. 건너뛰어서.
맞지? 자, 이스라엘 출신의 가족이야. 근데 그 가족이 놀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었던. 알겠지? 자, 그냥 니은 딱 붙여주면 돼. 알겠지? 자, 북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가족이 이렇게 주어. 얘가 동사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북캘리포니아로 온 상태야. 얘가 깜짝 놀랐대. 또 나와. 고립. 알았지? 고립에 의해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지금 명사 고립 나왔지?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오지? 오케이. 관계대명사 대생략.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우리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했다고 했잖아.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experience의 목적어가 없어. 야씨! 주면 안 된다, 이카 씨. 저 새끼. 자, 됐어? 자, 오케이.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 그들이 경험했던 고립감에 깜짝 놀란 거야. 언제? When they moved in their San Francisco neighborhood. Neighborhood가 얘들아 이웃이 아니다. 동네야, 동네. 알았지? 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고립감에 깜짝 놀랐다. 그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뭐야? 야,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다? 되게 똑같은 거야. 또 내용이 지나오면 틀리면 진짜 뜨기가 맞는 거야. 알았지?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사를 갔단 말이야. 그 이사 갔을 때 뭐? 핵심 뭐? 고립감. 왜 빨간색인지 알았지? 문제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라고. 됐어요? 얘들아, 고립감 자체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마이너스적인 단어야. 굉장히.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금 봐봐. 헤드 PP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이사 가기 전의 상황이야.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얘는 키부츠에 살았어. 됐어? 그러면 고립감을 느꼈으니까 여기는 좋은 동네, 나쁜 동네. 여긴 좋은 동네야. 맞잖아. 아, 얘가 여기서 고립감을 여기서 느꼈다는 건 여기서 고립감을 안 느꼈다가 딱 가니까 느낀 거 아니야. 맞지? 여긴 좋은 동네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어딘지 이 where 때문에 역시 콤마 뒤에 이 키부츠가 어딘지를 설명하는 관계부사 where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됐지? 자, 이 키부츠는 어떤 동네였냐면 거기에서 그들은 뭘 경험했대? Strong sense of community를 경험했대잖아. 얘가 핵심인 거 알겠지? 뭐다? 공동체감? 뭐라고 해야 돼? 뭔가 공동체감 이 정도? 알았지? 해설 봐봐. 그 다음에 얘는 숙어거든, 얘들아. 숙어. In every sense of the world. 이게 숙어인데 뭐 어느 모로 보나 뭐 외우지 마. 알겠지? 뭐 어느 모로 보나 뭐 이런 말인데 말에 뭐 어떤 의미에서든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어느 모로 보나 얘네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강한 공동체 의식. 그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감 그거를 느꼈다. 그 얘기야. 아, 그러니까 예산 얘네가 이사 가기 전에 동네는 공동체감이 있었단 말이야. 됐지? 근데 지금 이사 간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아이솔레이션하다고. 어때? 대조되지. 이 대조되는 단어를 잡아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됐지? 이제 화살표도 해줘. 그 대조되는 단어를 통해서 막 문제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했냐. 자, 한번 봅시다. 자, when부터 어디까지? 자, 콤마까지. 자, when we moved here.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는 지금 삽입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삽입절, 꼽사리. 삽입절. 삽입절은 필요 없는 거야. 얘 없다고 생각해도 돼. 선생님, 이거 도치된 거 중요해요? 아니, 안 중요해. 안 나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있어서 인용구에 누가 말했다 라고 할 때 이거 주로 도치시키거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얘 쓸 때 이거 하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우리가 여기에 이사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다. 자, 문화 충격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 고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 왜 문화 충격이야? 애들이 너무 고립돼서 사니까. 애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사니까. 그게 문화 충격이었다는 거. 그러면 아이솔레이션과 컬처 쇼크는 똑같은 거야. 문화 충격은 고립으로 인한 문화 충격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왜 문화 충격이었는지 이제 갈 거야. 사람들이 nodded. nodded는 얘들아 목내야.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았지? 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다잖아. 그치? 자, 좀 목내를 하고 미소만 지었대. 뭘로? 짧은 인사로. 알겠지? 짧은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는 거야. 문장이 다 끝났는데 ing 나오지. 이런 게 분사 구문이야. 근데 이렇게 짧을 때는 콤마를 안 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 표시 대괄호. 알았지? 오고 가면서 이렇게 뭐뭐 하면서로 하잖아. 분사 구문. 그치? 자, 여기다 쓸게. 알겠지? 분사 구문. 그래서 조심해. 막 내신에 이런 거 막 웬트 이런 걸로 박아버린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냥 짧은 인사로 미소 지으면서 그냥 인사만 딱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사라진대. 이거 자동사잖아. 절대 수동태 취하면 안 돼. 맞지? 사라져. 어딜로 사라져? dwelling 단어 알아야 돼. 이거 집이야. dwell이 거주하다잖아. 그러면 거주하는 것이니까 집이야. 집. 됐어? 그들 자신의 집으로 사라져버렸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었대. 다시. 그러니까 한 번 목내 인사하면은 거의 며칠 동안, 여기 지금 보면 four days 라고 나오잖아. at a time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한 번 보고 며칠 동안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되지. at a time 해석이 좀 어려워. 만약에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한다고 하면. 이해됐어요? 알겠지? 한 번 보면 왜? 며칠 동안 얘네들을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문장은 전부 다 왜 문화 충격인지에 대한 이유다.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연결된 거야. 똑같은 거. 됐어? 자, 그리고 어느 날 밤이 된 거야. 알겠지? 자, 어느 날 밤. 나의 와이프가 suggested that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얘가 이제 제안을 했어. 뭐라고 제안했는지 콤마, 아니, 마침표까지. 그치? 자, 그러면 나의 와이프가 이러자고 제안을 했어. 근데 이거 명사절 접속사잖아. 그 다음에 if가 들어가잖아. 이거 if도 접속사야. 이건 부사절 접속사야. 부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 열고 어디까지? 콤마까지. 이 명사절 접속사가 나온 주어 동사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 와이프가 제안한 게 뭐냐면, 야, 산이 무한마드로 오지 않으면, 산이 무한마드로 오지 않으면 무한마드가 산으로 가야 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산, 니네 다 읽어왔으니까 선이 풀어주는 거야.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웃이야, 이웃. 알았지? 그 다음에 무한마드는 누군데?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이야. 자,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이웃이 가족에게 오지 않으면 그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그걸 공동체다, 얘들아. 공동체. 그 공동체감을 갖고 있는.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웃이 공동체로 오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웃에게 가자. 그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내가 가겠다. 그거야.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제시한, 이 저자가 제시한 그 뭐랄까, 해결책이니까 이렇게 네모를 칠게. 여기 형광펜. 자, 왜 여기가 중요한지 알겠지? 여기가 뭐다? 결단하는 순간이야. 이웃들이 너무 공동체감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우리가 직접 가자 라고 한 선언하는 부분이야. 무함마드가 가자. 얘 무함마드는 뭐니? 이스라엘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야. 알았지? 자, 됐지?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지금 뒤에 가보면, 자, 여기도 봐봐. it 비동사 있지. at이라는 부사구가 있지. 근데 이 at이라는 부사구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비동사 다음에 부사구가 나왔지. 아까는 when이라는 부사절이 나왔어. 지금 부사구가 나왔잖아. 그건 이거보다 강조야. 이때 강조야. 됐어? 자, 그래서 it was that. 요거 강조. 됐지? 그러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when으로 바꿨다. 맞아. 그때다. 그 지점이다. 이거니까. 이해됐어? 알겠지? 자, 요 강조도 역시 when으로 바꿀 수 있다. which나 what 이런 건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 여기부터 해. 아까도 여기부터 했잖아. 그렇지? 우리가
깨달은. 근데 뭘 깨달았는지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그럼 어떻게? 열어. 여기는 지금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관계대명사 대시지만 동사 뒤에 주어 동사면 명사절 대시야. 이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됐지? 그러면 뭐를 깨달은 그 순간이었냐? 우리가 선물을 갖고 있는 그 선물을 갖고 있다고 깨달은 순간이었대. 근데 어떤 선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줄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은 뭐야? 그 선물은 즉 뭐? 공동체. 이해됐어? 아, 그러면 우리가 이 키버치에서 공동체감을 배웠었잖아. 우리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잖아. 우리 이거 샌프란시스코의 이웃들한테 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은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고. 와이프가 제안했을 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됐지? 자, 오케이. 자, 그 선물이 뭐다? 공동체감. 알았지? 자, 됐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알 수 있겠지? 그치? 무함마드가 산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아, 가족이 이제 공동체감을 이웃들에게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됐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에 정답은 뭐야?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가정이, 그 가족이 first, 이게 솔선수범을 나타내는 거다, 얘들아. 산이 안 오면, 산이 무함마드에게 안 오면 무함마드가 산으로 가야지. 그 얘기는 뭐야? 솔선수범이야. 알았지? 그냥 걷다 써놔. 솔선수범.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 가족이 공동체감을 주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first가 나온 거야, 여기. 자, 그래서 그 가족은 처음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웃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야. 무함마드가 산으로 간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파랑 색깔 쭉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얘네가 솔선수범한 예시들이 나와야겠지. 어떻게 솔선수범했는지 이제 뒤에 쫙 나와. 자, 다음 몇 달에 걸쳐서, 자, 오버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에 걸쳐 이런 뜻이야. 뭐뭐에 걸쳐. 자, 다음 몇 달에 걸쳐서 이 가족이 뭘 했냐? 블록 파티를 했어. 블록 파티가 뭔지 알지? 미국 동네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치? 여기가 도로면 이게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이야. 알았지? 그 블록 파티를 하는 거야. 여기 써있지? 가구 주민 파티라고. 알았지? 자, 이 블록 파티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공동체감을 이웃들에게 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후드 야드 세일. 야드 세일은 마당 세일이야. 이게 뭐냐? 개인주택의 마당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거래. 이거 뭐야? 공동체감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하우스 브런치를 열었대. 자, 이거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전부 다 노력들이야. 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웃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공동체감을 주기 위한 노력들. 그러면 왜 파란색한지 알겠지? 그치? 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돼. 알겠지? 공동체감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 각각이 It was a big success. 뭐래? 큰 성공을 거뒀대. 그 성공을 거둬서 이제 사람들이 친구가 된 거야. 그 친구가 돼서 그 관계가 스노우볼, 이거 알아야 돼. 점점 더 커지다. 그 얘기야. 스노우볼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라는 뜻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그 관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 자, 그러면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이제 어떻게 퍼졌는지 또 예시가 또 나와야겠지. 그 예시가 뭐냐면 스몰 베이비 시팅 쿡이라고 나오는데, 이 베이비 시팅이 뭐냐면 타가야. 타가. 타가 뭔지 알지? 아이를 친부모가 아닌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타가가 위탁하는 거야. 됐지? 타가 코오퍼레이션이잖아. 그러면 협동조합이야. 알았지? 타가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베이비시팅 타가 협동조합이 이제 그 동네에서 시작됐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야? 조합이라는 게 뭉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고. 자,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하게 됐어? 가족 이웃 클린업 하면 대청소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그 대청소, 그 대청소는 언제 일어났는지. 자, 명사 뒤에 대, 자, 얘는 축격관계대명사네. 여기 지금 주어 없는 것 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가족 이웃 대청소를 했대. 자, 근데 그게 언제 시작했냐면 각각의 계절에 시작됐어. 내용일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야 돼. 알았지? 내용일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각각의 계절에 시작돼. 여름이 시작하면 여름 초창기에 대청소를 시작한 거야. 됐지? 토요일 아침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지. 얘네들의 이게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한 거야. 맞지? 여기는 이제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용일치 풀 수 있겠지? 만약에 가족들이 얘네를 했다 하면 틀려. 알겠지? 자, 됐어요? 자, 얘가 이제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그 관계가 불어나면서 타가 협동 조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가족 이웃 대청소가 시작됐고, 알았지? 이게 다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것만 알면 돼. 됐어요. 됐어. 자, 요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2번도 끝. 선생님이 지금 한 거 문법 빼고, 문법 빼고 내용은 싹 다 잡았어. 알았지? 자, 싹 다. 자, 그래서 복습 잘하면 돼. 알았지? 하나하나.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오케이. 아, 3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다. 손 들어봐. 그럼 과감히 쉴게. 됐어? 오케이. 오늘 여섯 지문 준비했거든. 세 지문, 세 지문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알았지? 자, 한 지문만 더 하자. 졸면 안 돼, 절대. 자, 오케이. 하나 더. 자, 정신 차리고. 야, 커피 좀 사. 커피 좀 사가지고 이렇게 딱.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커피 마시면 밤에 아예 잠을 못 자더라. 니네도 그러니, 얘들아? 안 그래? 커피 마셔도 잠은 겁나 잘 오지요. 그렇지. 너네들은 지금 거의 뭐 하식스도 촐라 센 거 막 뭐 레드불 같은 거 막 마셔도 잠이 올까 말까인데. 그렇지. 커피 따위가 뭐 어딜 껴. 그렇지. 아, 다음 시간에 올 때 여기 레드불 이렇게 한 3개 정도 세워놔. 그래서 단어 볼 때 하나, 첫 시간 끝나고 하나, 마지막 끝날 때 하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심장이 심장이 눈꺼풀은 잠기는데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 심장 소리에 깰 수 있거든. 그러니까 레드불을 하나씩 좀 해놔. 아니 몬스터 선생님 애들 가르쳤을 때 몬스터가 제일 짱 아니니? 근데 그렇지. 몬스터가 제일 짱이지. 지금은 괜찮아. 어리잖아. 그렇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애들은 먹으면 안 되고 좋대. 공부하다 좋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좋다면 어떡해. 알았지? 그러니까 몬스터 하나씩 괜찮은 애들은 하나씩 사놓으세요. 자, 됐지? 가보자. 자, it may sound라고 돼있지. 내가 여기 왜 형광 펴줄게. 야, 이것처럼 들려. 이거 통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try라고 나오거든. 이거 진부 아니야. 내신은 추석이 안 나니까 외워야 돼. 야, 이거 되게 진부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통념이 아니야. 아, 좀 약간 병신같이 얘기해서 좀 헷갈리지. 야, 이 진주어 투부정사 있지? 이거 되게 진부한 것처럼 들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진부하다라는 것은 진짜 진부한 건지 아닌지, 통념인지 아닌지 그건 좀 읽어보자. 자,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되게 진부한 것처럼 들려. 근데 동사 뒤에 that 있지? 오케이, 명사절 that 묶어. 이렇다고 말하는 것. 알겠지? 이렇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가면 돼.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아, 이거 외워. 다이어들은 외워야 돼. 알겠지? 뭐 목적도 있고 대상도 있고 물건도 있고 막 많잖아. 여기 지문에선 대상이야. 대상. 사진이니까. 맞아요? 그 사진의 대상을 보여주는 게 사진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진부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하지만으로 까이니까 일단 얘 빨간색으로 잡을게. 사진의 기능은 뭐다? 대상을 보여주는 거다.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다? 그 찍히는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되게 진부하다고. 그럼 통념이 맞네. 맞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 진짜 사진의 기능이 나와야겠지. 그치? 걔만 잡으면 돼. 통념이니까. 그 사진의 대상은 항상 얘가 아니다. 얘 추상적으로 잡아놨지. 추상적이잖아.
그냥 대명사로 잡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꾸미는 수밖에 없는 거야. 추상적으로 잡았으니까.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서 잘해야 돼. You think it is. 할 수 있겠어? You think it is.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더 원하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잖아. 얘를 그냥 what으로 잡았다. 맞아.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합쳐진 게 관계대명사 what이야. 그래서 여기 더 원, than you think it is잖아 원래.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치잖아. 그럼 what이 돼. what. 알았지? 너무 어려운 소리 했어? 그냥 알아나. 알았지? 그냥 해석을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런 거. 네가 생각하는 거. 그치?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닐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생각한 건 뭐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있으면 뭐겠어? 사진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진은 뭔데? 대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래잖아. 맞지? 이해됐어? 나 이렇게 잡아도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사진이 대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이거 보여 얘들아? 이거 대조군. 됐지? 자, 잡으면 돼. 자, 뭐다? 다시 한번 잡자. 사진은 대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대상을 보여주는 것 외에 딴 것도 있어. 이거야. 됐지? 아직 안 나왔어. 그 딴 게 뭔지 뒤에 나올 거야. 이해됐어? 가자. It is obvious 나왔지. 선생님 이거 딱 보자마자 It is 딱 나오고 형용사 나왔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It be 형용사 나오면 내가 이때 강조 니네들한테 문어발 했을 때 기억나 얘들아? It is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이때 가져 진주어다. It is 부사 나오면 무조건 이때 강조다. 이랬잖아. 어 선생님 대시 없는데요? 에휴 병신. 여기 있잖아. 알았지? 겁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겁나 멀리. 이해됐어? 자, 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자, 됐지? 자, 오케이. 어, 그래서 얘는 가주어야. 됐어? 자, 그러면 이것이 얘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가 얘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자, 그러면 봐봐. 자, 그가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치?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지. 이 문장 되게 복잡한 문장이다. 알겠지? 자, 그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위트니스 뒤에 목적어 없잖아, 지금. 맞지? 그가 목격한 현장을 보여주는 거, 그가 목격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뭐를 통해서? 그 현장이야. 이것도 필드가 여기선 현장, 아까는 영역이라고 나왔어. 자, 그 현장으로부터 기자가 가져온,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야. 무엇을 가져왔는지 여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도 꾸미는 거야. 알았지? 겁나 어려워요. 여기도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지금. 됐어? 자, 됐지? 그러면 구조를 일단 잡았으니까, 아, 그가 목격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그 현장으로부터 기자가 가져온 사진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내가 목격한 현장이야. 내가 지금 찍었잖아, 기자가. 만약에 막 폭동, 미얀마 폭동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치? 미얀마 폭동이 일어났어. 근데 그 사진을 기자가 찍었어.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목격한 현장이야. 내가 목격한 상황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목격한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뭘 통해서 분명해져? 그 기자가 그 현장으로부터 가져온 사진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이 말의 의미고 얘랑 연결시켜야겠지. 보여지는 건 뭐야? 보여지는 건. 그냥 선생님이 그 뭐야 시위라는 건 그냥 선생님 예시야. 알겠지? 만약에 시위 현장이라 하자. 보여지는 건 시위 현장이야. 안에 있는 건 그 대상을 보여주는 거는 시위 현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가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거가 아닌 건 뭐야?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그가 목격해서 찍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가도 되겠지. 얘가 겉으로 대상을 보이지, 겉으로 대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게 여기야. 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뭐다? 기자가 그 현장에서 있어서 그걸 찍었다 라는 거. 이해돼요? 자, 됐어.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보자. 좀 감이 오지? 그치? 보이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거잖아. 자, 스루 또 나왔어. 그 사진을, 그 그림을 통해서다. 근데 그 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맞지? 그리고 이거 여기, 야, 이 콤마 없다고 넘어가면 좆된다, 알겠지? 이 콤마가 없어도 끊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주어 동사가 있잖아. 진짜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아, 삼강삼문이 좋다, 야. 야, 구문분석하기 너무 좋은 지문이야. 이거 계속 읽어봐, 알겠지? 그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완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콤마가 없지만 여기서. 자, 그가 생산한 그림이니까 그가 그린 그림이야. 맞지? 그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그 화가가 그의 주제를 보여준다. 뭐만큼이나 많이? 그 자신의 감각만큼이나 많이. 맞아? 이 위에는 기자 얘기지. 여기는 화가 얘기지. 그러면 나열. 알았지? 자, 뭐? 항상 대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면에는 뭔가 딴 게 있어 라는 거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얘가 그린 그림 이면에는 그의 주제 그리고 그의 감수성이 있어. 이해돼?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화살표가 왜 여기서 뻗어나가는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화살표가 예의 예시 1, 예의 예시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여기서 뻗어나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위 폴더라고, 얘가 하위 폴더고. 알겠지? 자, 또 들어갈게. 자, 이제 또 뭐 나와? 필름메이커, 영화 감독으로 바뀌지. 그러면 3번이야. 이해됐어? 자, 영화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근데 잘 봐 얘들아, 필름, 얘가 지금 주어라고 한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잖아. 이게 또 이렇게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야. 이걸 졸라 잘해야 돼. 겁나 잘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 해석이 쭉쭉쭉 돼. 알았지? 자, 다시 3강 3번의 컨셉은 뭐다? 해석이야. 해석을 계속 해봐. 알았지? 그리고 구문분석 많이 연습해봐. 자, 그가 만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감독이 뭐를 보여준다? 그 자신의, 이거 vision of world 하면 세계관이야. 알았지? 보이는 건 영화지만 그 안엔 그의 세계관이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시 세 개를 통해서 not always the one you think is 를, it is를 다 설명해 준 거야. 됐지? 아, 근데 얘들아, 소재가 안 나왔다. 소재가, 저자의 생각은 나왔잖아. 소재는 뭐냐면 사진, 사진, 그 다음에 그림, 영화,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게 소재거든. 그 소재는 보기에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자, 그러면 또 가보자. 그러므로 이러한 몇 개의 예시를 통해서, 자, 근데 잘 봐. 선생님, 명사 뒤에 주어 동사네요? 그럼 꾸며야 되겠네요? 근데 얘 쭉쭉 가다 보면 주어 동사가 없어. 그럼 얘는 또 뭐냐? 얘는 꾸미는 게 아니야. 얘는 여기서 끝이야. 이건 진짜 주어 동사야. 아주 지랄 맞지? 그치? 언제는 전치사 가져가가지고, 언제는 뭐, 어딨어? 언제는 요거처럼 through 다음에 명사 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드러냈다가, 언제는 그냥 전치사 다음에 명사고 진짜 주절에 주어 동사를 드러냈다가 아주 지랄을 한다고.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여긴 대시 생략된 게 아니야. 됐어요? 자, 됐지? 콤마가 없다. 자, 이러한 예시들을, 이러한 소수의 예시들을 통해서 너는 이해할 수가 있다. 뭐를 이해할 수 있다? 뎁스를 이해할 수 있다. 열고 닫아. 자, 그러면 이 명사절, 대절.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 위에 있는 예시 세 개를 갖다가 종합해봐. 이거잖아.
그치? 이 예시를 통해서 너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뭐 뒤에? 열린 문 뒤에. 문이 열려 있잖아. 그치? 그 열린 문 뒤에. 아, 이 새끼도 졸라 양아치 아니냐 이거. 콤마 좀 찍어주면 어디가 덧나. 그치? 근데 여기에 콤마가 찍히잖아. 아, 그럼 문장이 있잖아. 아, 좀 뭔가 아, 답답해 보여. 좀 그런 느낌이야. 알았지? 그런 느낌. 그래서 안 찍은 거야. 자, 열린 문 뒤에 여러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됐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지? 야, 그러면 여기 문이 열렸어. 그치? 문이 열렸어. 그러면 열린 문 뒤에 여러 차이점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이건 문 뒤에 있는 것. 좀만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줄게. 요 문 앞에 있는 것과 요 문 뒤에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 얘 뭐야? 니네가 한 번만 얘기해줘. 얘 뭐야? 대상. 그렇지. 문 앞에 있는 거. 그건 뭐야? 그 사진, 영화, 그림이 보여줬던 겉으로 보여지는 대상. 알았지? 문 뒤에 있는 건 뭐야? 뭐라 한마디로 하기가 좀 힘들지? 그치? 뭐야? 그 함축된 의미? 뭐 작가의 의미? 아니면 주제? 아니면은 뭐 세계관? 이런 것들. 이해됐어? 주제? 세계관. 야, 이 그림 좀 그려라. 이 그림 너무 멋있게 잘 그렸다. 알았지? 이거 의미하는 거. 됐어? 자, 그러니까 문 앞은 뭐다? 문 앞은 보여지는 대상. 근데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보여? 그 작가의 주제, 세계관, 작가가 함축한 의미, 이 작품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 의미 사이에 뭐가 있다? 여러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입체적으로 잘 그려줘 얘들아. 차이. 졸려 죽겠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신이야, 내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답 한번 보자. 자, 정답은 뭐냐면 2번이지. 자, 선생님 아까 소재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 소재가 안 나와서 저자의 생각은 잡았는데, 저자의 생각은 작품 속에 있는 함축된 의미라는 건 알겠어. 근데 사진, 그림, 영화 이 세 개를 함축한 그 소재가 뭐지? 그 소재가 여기 나와. 시각예술. 알았지? 이 글은 시각예술에 대한 얘기였어. 시각예술이 뭘 포함하고 있다? 그 창조자, 그 어떤 창조자의 요게 중요한 거야. 언더라인. 내재된. 이런 뜻이야. 내재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시각예술은 그걸 만든 사람의 내재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언더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됐어요? 자, 오케이. 자, 요 글은, 자, 여기 뒷부분 있지. 여기 뒷부분은 졸라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끝나. 내용 끝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잡소리야, 잡소리. 자, 한번 보자. 왜 잡소리인지. 자, 아마도 그건 메인띵 있지. 메인띵 해석을 잘해야 돼. 메인띵이 뭐냐면, 선생님 여기다 써놨어. 중요한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 중요한 문제. 알았지? 그래야 이거를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어. 야, 아마도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야,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 그 다른 것이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딴 소리를 해.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좀 새로운 정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사실상 뭐든 그게 허구적이든 인포머티브 하면 유익한이잖아.
그치? 정보를 전달하는 뭐 이렇게 됐나? 교육적인, 그치? 그게 허구적이든 아니면은 교육적이든 상관없다 이 얘기야. 상관없이 it is where 형용사지. where가 부사니까 형용사 나오면 내가 이때 가주 진주어라 그랬지.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됐어? 끝까지. 그러면 이 진주어 대절이 매우 드물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진주어 대절은 안 일어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냐면 이게 드물기 때문이야. 뭐가 드물기 때문이냐? 그 그림 있잖아. 아니면 그 사진 있잖아. 그거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맨날 수반돼. 그 얘기야. 맨날 수반된다는 건 뭐야? 동반된다는 거 아니야. 뭐에 의해서 동반되냐면 주석. 알았지? 커멘트를 주석이라고 해석하면 돼. 주석.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미술관 전시회를 갔어. 그러면은 작가가 표현한 대상과 작가의 어떤 이면에 함축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함축된 의미가 뭔지 주석으로 다 달아줘. 달아주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 이러니까 겁나 달아준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야. 이런 잡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알았지? 그러니까 글이 진짜 별로 안 좋은 글이야 이게.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좀만 더 가볼게. 야 주성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다 달아줘 이 얘기지. However가 하지만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지금 형용사 데리고 온 거 보이지 이거. 어? However이 형용사를 데리고 오고 주어동사 이렇게 온단 말이야. 맞아? 이거 부사절이야. 이거 외워야 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란 뜻이야.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주어 자는 거 아니지? 오케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러면 해석하는 거 잘 봐 얘들아. However incompletely it may be 라고 되어 있지. 아무리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이 사진이거든. 아무리 그 사진이 불완전할지라도. 알겠어? 아무리 그 사진이 불완전할지라도 주석을 달아줘. 이해돼? 근데 지금 봐. 콤마 콤마 있잖아. 이 부사절은 꼽사리 낀 삽입절이야. 없다 쳐. 없다 치면 이 콤마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 콤마 뒤에 대선 안 되잖아요. 이 지랄하면 안 돼. 이 콤마는 요 콤마를 닫아주는 콤마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 없다 치면은 얘 끊어. 주석 꾸며. 알았지? 선생님 콤마 뒤엔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건 그거 아니야. 이 콤마는 계속적용법의 콤마가 아니야. 콤마를 열고 닫은 것 뿐이야. 그러면 얘 없다 치면 이 관계대명사,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지? 얘가 커멘트를 꾸며. 아 그럼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아? 얘를 묻겠지. 그치? specifies 요 수일치를 물을 거 아니야. 문법이 나오면. 그러면 얘 수일치라는 건 이 커멘트야. 이해됐어요? 얘 선행사가. 자 그러면 that specifies its meaning or context 뭐래? 그 사진의 의미나 문맥을 갖다가 specify 뭐야? 명시해주는. 알았지? 명시해주는 주석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 아, 그 그림의 의미, 그 그림의 맥락 이거를 갖다가 다 설명해주는, 명시해주는 주석이 항상 따라와. 그러니까 그거 뭐가 아니야?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야. 졸라 쓰잘데기 없지. 그치?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거든. 자, 됐어? 근데 요 새끼도 괜찮니? 이 색은 뭐냐면 잡소리. 잡소리다. 뉴 인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주제는 여기서 다 나온 거고 주제는 시각 예술이 내포된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게 주제고 법부터 잡소리. 알았지? 조금 잡소리. 야,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정도? 알았지? 전혀. 그냥 형광펜 없어? 야 한 네다섯 개 가지고 다녀 얘들아. 형광펜을 좀 나중 가면 막 대조 걸리면 좀 더 많이 쓸 때도 있거든. 한 네다섯 개 갖고 다녀. 자 됐지?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 이제 다 예시들이야. 그러면 뭐다? 야 그림에서는 페인팅이니까 그림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제목이 뭐야? 주석이에요. 주석. 알았지? 이 그림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주석과 같은 거 제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rticle of several hundred words in the case of press photo 라고 되어 있잖아. 프레스가 언론이야. 알겠지? 언론사 사진. 그러니까 아까 기자가 찍은 사진 있지?
그 언론사 사진의 경우에는 수백 개의 단어의 수백 개의 단어들의 기사들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 사진의 의미가 뭔지 쫙 다 설명해 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영화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아웃라인, 개요야, 개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쓰였다? 라는 개요를 통해서 그 영화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타이틀, 기사, 여러 단어들의 기사, 시나리오의 개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주석이야, 주석. 야,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이없게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잡스러운 지문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됐습니까? 자, 좀만 쉬고. 지금 몇 시? 몇 시야? 몇 시지? 지금? 44분? 잠깐만. 44분이면 나중에 좀 부족하면은 그냥 인강으로 대체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럴게. 알았지? 좀 진도가 좀 그러면.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일단 상강 4번이야. 자, 상강 4번 보니까 일단 투부정사 이렇게 있네. 그치? 자, 투부정사가 있으면 보통 콤마가 찍히는데 여기 is라고 돼 있지. 투부정사 주어야, 주어. 투부정사 주어 잘 안 써. 투부정사 주어를. 왜? 너무 그냥 이투 가져진 주어가 보통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 투부정사 주어를 썼냐? 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원래 너희가 아는 게 기념비적인일 거야, 이게. 머니멘탈이. 근데 여기가 어처구니 없느냐.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 저자 입장에서는 고래를 죽이는 게 이게 겁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의견을 강조할 때 있지. 이럴 때 투부정사의 주어를 써. 보통 투부정사의 주어를 안 써요. 알겠지? 자, 이투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데. 자, 어쨌든 보자. 고래를 갖다가 destroy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파괴는 아니잖아. 그렇지, 건물은 아니니까. 말살이란 단어를 써줘. 말살. 알았지? 자, 고래를 갖다가 말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명에 대한 부정이다. 알겠지? 굉장히 어조가 세지, 그치? 생명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고래지. 고래에 대한 생명을 부정하는 거다, 인간이. 굉장히 세. 그리고 단지 이거다. 이게 지금 병렬이 어떻게 걸렸냐면 rather 있잖아. 이게 지금 인간종의 이 형용사랑 recent 이 형용사가 지금 이 hatred를 꾸미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종의 오히려 최근의 종, 증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알았지? 인간종의 증오 오히려 최근의 종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에 대한 증오냐면은 세상에 대한. 인간들이 세상을 비관하잖아. 그치? 자, 이런 뭐 빌어먹을 세상 막 이러면서 많이 그런 말도 하잖아. 그 세상에 대한 인간종의 어떤 증오,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이런 증오의 상징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 좀 되게 뭔가 철학적으로 쓴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고래를 사람들이 말살시키는 거 있지. 생명에 대한 겁나 어처구니없는 부정이고 인간종의 세상에 대한 증오를 상징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야. 알았지? 그냥 어떤 세상에 대한 증오를 고래를 말살시키는 것으로부터 표현하고 뭔가 그거에서 비롯됐고 생명에 대한 부정이고 이렇다 이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고래의 말살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았지? 자, 고래의 말살에 대해서 저자는 굉장히 뭔가 비판적인 어조를 띄고는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게 named가 있잖아. 네임드는 보통 5형식이야. 그래서 니네가 원 웨일 킬러를 같이 가면 안 돼. 이게 지금 원 웨일이 목적어고 킬러가 목적해 보호야. 그래서 얘를 얘라 이름 짓다야. 얘를 얘라 부르다. 됐어? 그러니까 한 고래를 킬러라고 우리는 이름 지어왔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킬러인 고래가 누구야? 선생님 그 프린트에도 있는데 범고래예요. 범고래. 범고래가 진짜 상어도 죽이는 거 알지? 사악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종을 갖다가 그 범고래, 얘가 의미하는 건 범고래야, 얘들아. 범고래. 자, 우리는 범고래를 갖다가 킬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치? 근데 하지만 그 신발,
그 신발은 최고로 그 종에 적합하다. 근데 어떤 종에 적합하냐면 후로 꾸미자. 근데 여기 후를 쓴 거 보니까 이거 사람이지, 그치? 인간이야. 어떤 종에 그 신발이 딱 적합하냐면 그것을 신을 발을 가진 종. 맞지? 신데렐라 보면 신데렐라냐? 백설공주냐? 갑자기 동심이 파괴됐네. 신데렐라야? 백설공주야? 신발이? 아, 신데렐라라. 신발 얘기라서 신데렐라인가? 아, 그 미안해. 존나 병신 같았다. 이렇게 잠을 깨라고요. 알았지? 맞잖아. 신데렐라가 왕자의 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그 신발은 최고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 종에 적합하다는 거야. 그럼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이 신발은 뭐야? 얘예요. 킬러. 그 킬러란 이름이야. 킬러란 이름. 알았어? 모르면 써야 돼, 이거. 이 신발이라는 건 그 킬러란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 킬러란 이름이 얘한테 적합하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적합하다? 그 신발을 갖다가 킬러란 이름이라는 그것을 신을 수 있는 발을 가진 종. 그게 누구야?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뭐야? 결국엔 킬러란 이름이 고래를 말살하고 있는 인간에게 적합한 거지. 그걸 범고래한테 킬러라고 짓는 게 이게 뭔 개소리냐 이거야. 이해됐어요? 알았지? 이거 사실 이거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인간이 고래를 졸라 죽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왜? 인간이 킬러란 신발을 신기에 적합한 종이니까. 됐지? 이해됐어? 이거 바로 답 찍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2번이야. Humans kill whales. 인간이 고래를 죽인다. 근데 not the other way around. 이게 뭔지 몰랐지? 그 반대가 아니라. 그거야. 다른 길이잖아. 그러니까 그 반대가 아니라. 그 반대가 뭐야? 고래가 다른 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고래를 죽이고 있다. 그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지?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 풀기 겁나 어려웠을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치? 자,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답은 찍어냈고, 그치?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다? 아, 고래를 말살시키는 거? 그거 인간들의 어떤 짓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고래는 있잖아. 지금 더 예전보다, than ever 해석할 수 있겠어? 그냥 전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전보다. 아니면 이제까지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보다 appreciate가 다이어잖아. 그래서 문맥이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정확히 꽂아야 되는데 진가를 인정받다. 여기서는 알겠지? 지금 고래가 더 진가를 많이 인정받고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도 해석하기 좀 어려웠을 거야. Whale watching. 이거 관광이야. 관광. 그러니까 고래 관광. 됐지? 자, 아, 지금은 고래가 진가를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고래 관광이 뭐를? 루커. 이거 니네들 이거 뭐야? 이거 이익이다? 여기 있나? 아, 이득. 그러니까 고래 관광이 더 많은 이득을 갖다가 yield 하면은 산출하다 맞지? 프로듀스랑 똑같은 단어야, 프로듀스.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 뭐 하기보다? 그 죽임이, 그 살인, 그 뭐라 말살이 does라고 돼 있잖아. 요 대동사지. 그 대동사는 앞에 있는 단어를 그냥 가지고 가. 여기 있는 does는 yells looker야. 맞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말살이 이익을 산출하기보단 고래 관광이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한다. 그 얘기야.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해? 고래가 진가를 지금 인정받고 있고 고래를 살려둬서 고래 관광이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어.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가 여기서 나와. 얘랑 연결되는 거거든. 얘랑 연결 안 시키면 이게 갑자기 생뚱맞아져. 그치? 자, 가보자. 그래서 이거 보면 구조가 이 어필은 지금 이 전치사 2가 이 어필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치사 명사가 여기까지란 말이야.
맞지? 이 전치사 to 명사는 업일 거니까 그건 동사가 나왔지. 오케이, 그러면 도치. 얘가 주어야. 알았지? 주어 동사가 바뀐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 두로 나가게 되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 위치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그들의 최고의 희망은. 그러면 그들은 누구야 여기? 이거 고래야. 고래의 희망. 알았지? 고래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희망. 그 희망이 뭐다? 우리. 이거 인간으로 봐야 돼. 알았지? 인간의 self-centeredness 하면 인간의 이기심이야.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이거 이기심. 우리 이기심에 호소를 하는 데 있다. 이해돼요? 얘 왜 나온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얘가 왜 나온 거냐면 고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를 하는 거야.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한다는 게 뭐야? 야, 나 이렇게 하면 어? 너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 좀 써줘. 나 고래 관광에 내가 나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게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해됐어요? 사실 굉장히 끔찍한 말들이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이 되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아, 고래가 진가를 인정받고 고래 관광이 수익을 얻는 것은 왜 나왔냐면 이게 고래의 희망이다. 그 고래의 희망이 뭐, 왜? 아, 이게 아니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해됐어요? 알겠지? 차라리 고래 관광으로서 쓰여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의 이기심에 그냥 충족되면서 사는 게 고래의 희망이다. 그 얘기예요. 알았지? 자, 하지만 자, even if면 접속사야. 맞지? 콤마까지. 여기까지. We may. 이렇게 콤마가 찍혀주면 다행이고. 자, even if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지. 봐봐. 자, 우리 모두가 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지적, 성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그러면 그 정서적, 지적, 성숙은 아, 이거 대가로 칠게. 이거 부사야, 부사. 이거 하도록, 이렇게 하면 돼. 뭐뭐 하도록, 이 투부 정사를 뭐뭐 하도록.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거 하도록 감정, 정서적, 지적, 성숙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도록? 자, 이거 외우자. 마침내 divest a from ing. 외워. 알겠지? divest a from ing. 그러니까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됐지? 중요한 수거야.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들, 이거 고래야. 알았지? 고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도록. 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인간이 고래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정서적 지적 성숙이잖아. 정서적 지적 성숙이 뭐야? 생명의 존중을 아는 거지. 생명을 존중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정서적 지적인 성숙감을 이제 인간이 얻었잖아. 그럼 뭐 하겠어? 고래를 이제 안 죽인다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아니 뭐야? 고래를 인간들이 말살시키니까 고래가 말살 안 당하기만 하면은 좋은 거 아니었나? 그게 아니라고. 왜 잃어버리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잃어버리는 이유야. 이게 왜 잃어버리냐? 플라스틱. 화학물질. 그치? 단어 모르면서 플라스틱. 화학물질. 이 피싱, 그물이야. 이게 엉키는 거잖아. 그치? 탱글이 엉키는 거. 엉키게 하는 그물. 그리고 스파이닝 하면은 도는 거지. 도는 프로펠러. 스피딩 홀스. 스피딩 하면 속도를 올리는 선체. 소음. 이것의 바다 속에서 얘는 죽는다. 잃어버린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여기까지가 뭐? 여기 벗 앞까지가 인간이 고래를 말살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야. 고래의 말살. 알겠지? 그래서 인간들이 조금씩 성숙하고 이런 고래를 잡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뭔가 공포하면서 인간들의 성숙함으로 이제 말살을 안 시키게 됐어. 그럼 고래가 살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이거 왜 형광펜이 없어? 아, 왜 이거 선이 없어? 나열이기 때문이야.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 맞지? 자, 뭐가 있다? 해양 오염 때문에도 죽는다. 그거야.
해양 오염 때문에도. 이해됐지? 아, 그러면 이 글은 이렇게 되면은 주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얘가 안 나오고 얘까지만 가면은 고래를 말살시키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글인데, 얘가 나오는 순간 인간이 고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뭔가 원인들 이렇게 돼버려. 나열이 걸렸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또 가보자. 모든 고래들이 have trouble ing 뭐만데 어려움을 겪다야. 그치? 자, 모든 고래들이 이건 지금 수생 프라이메이트 하면은 이게 수생 영장류다. 수생 영장류가 누구야? 인간이야. 알았지? 수생 영장류와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뭘 위해서? 그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뭐라 생각하면 돼? 먹이. 알았지? 고래의 먹이들을 인간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화살표가 없어. 왜? 나열 걸린 거니까. 이해됐어? 세 번째는 뭐? 인간과 고래의 먹이 경쟁.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고래가 죽는 원인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줘야 글이 깔끔해지겠지. 가봅시다. 더비교급은 서술형 많이 나와 얘들아. The more 이렇게 앞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인간이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세상, 이거 세상이야, 앞에 있는 명사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 그치? 인간이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은 세상을 비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결론이니까. 이 세 가지의 나열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에 쏙 들어가는 거. 자, 됐어요? 그럼 마지막 의미는 뭐냐? 마지막은 얘들아, 화살표도 해줘야 된다. 화살표를 안 하면은 나열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인간이 세상을 채우면서 세상을 비운다. 이게 의미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고래라는 한 종이 말살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말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요 생태계의 종에서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비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의미를 갖다가 뭘로 해석을 했냐면, 인간에 의해서 고래 종이 말살당하고 있다. 그러면 고래 종이 없어지고 있다. 그게 비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자, 오케이. 자, 상강 5번 한번 가보자. 자, 얘들 정신 나가면 안 돼. 커피 한 잔씩 계속 들이키고, 알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수업을 진짜 잘 들어야 돼. 아니면 필기라도, 알겠지? 필기라도 있으면 영상 들으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상가 5번 한번 봅시다. 자, 됐지? 아까보다 약간 집중력이 많이 없어졌어. 이 새끼들이 딱 보면은, 아까는 딱 첫 시간에는 딱 눈에 불을 켜고 딱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딱 약간 이러던지, 아니면 내가 딱 보고 얘기하면은 넋이 나간 거야. 알겠지? 넋이 나가면 안 돼. 알겠지? 계속 집중을 유지해야 돼. 알겠지? 천천히 하잖아. 천천히 하니까 그 집중력을 유지해서 쫙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자, 가봅시다. 자, 사람들이 있대.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관계대명사 후? 오케이, 열어. 관계대명사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obsessively, 알아나. 강박적으로 라는 뜻이야. 근데 좀 더 지문에 가깝게 하려면 집착적으로 이렇게도 파생시킬 수 있어. 알았지?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근데 얘를 안 하는 거다. 알았지?
go after 알아나? 이거 seek야. 추구하다. 알았지? seek. 추구하다. 자, 됐죠? 강박적으로 뭐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냐면 latest 알아야 돼. 최근이야. 알았지? 최근의 디지털 기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맞지? 매년 아이폰, 갤럭시, 이제는 막 폴더블 폰에 뭐 여러 가지 최신 기구들이 막 엄청 나오잖아.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됐지? 콤마 찍혔네. ing 있지? 분사 구문 들어가겠다는 거야. 맞지? 분사 구문. 부사구니까 열어. 끝까지 닫아.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 하면서 take their time. take their time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성급해, 뭐랄까, 성급해하지 않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설에 써있던데 아무튼 해설 봐봐 나중에. 자, 뭐 하기 전에? 그 하드웨어가 바뀌기 전에 너무 성급해하지 않으면서. 알았지? 원래 직역하면 시간을 가지면서인데 조금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갤럭시 12에서 21으로 그 바뀌는데 그 바뀌기 전에 너무 막 성급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최근의 디지털 기기를 강박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이 사람들 소재로 잡을게. 알았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이폰 12, 아이폰 30 막 이런 거 나오면 미치잖아. 개이쁘네? 이건 무조건이네? 약간 이러면서 사는데 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언유주얼하지. 잡는 거야. 됐지? 자,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도 있대.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역시 후로 끊고 꾸며줘. 자, 얘네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빈티지 알지? 그치? 레트로야, 레트로. 자, 빈티지 기술에 대한 테이스트. 또 맛이라고 하면 개뚜둑이 맞는다, 알겠지? 이거 취향이야, 취향. 자, 빈티지 기술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켜왔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그 TV에 가끔 나오던데, 나 혼자 산다에 어떤 연예인이 지금은 거의 뭐 DSLR 시대가 거의 가버렸잖아. 근데 굳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 애들이 있어요. 필름 카메라를. 그런 사람들. 약간 그 위나의 강승윤 같은. 그 강승윤이 엄청 필름 카메라 매니아래.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냥 DSLR 망할 정도로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다 하는데 굳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데코레이션도 빈티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골덴 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 다 빈티지 스타일이잖아. 힙합 바지를 입는다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관심사가 아니다. 지금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지? 패션이 아니에요. 기술. 그러니까 옛 기술을 계속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지. 자, 이렇게 두 개 잡아도 되겠지. 그치? 똑같잖아. 두 개가. 알겠어? 자, 그래서 뭔가 옛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최신 기술을 갖다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 얘네에 대한 어떤 저자의 생각이 나올 거라고. 그 생각을 찾아야 돼. 맞지? 자, 이런 경우들 어떤 이런 경우도 이거 하지 않다. 해석하는 거 들었어? 난이나 노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에 전체 부정을 때리잖아. 그러면 어떤을 붙여? 어떤 이런 경우도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전체 다 까줘야 돼. 전체 다. 됐어요? 자, 어떤 이러한 경우도 궁극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기술의 단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는 기술을 단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갖다가 뭔가 싫어하고 뭔가 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뒤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오히려 얘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그 기술의 사용에 일시적 중지다. 잠깐 중지하는 거야. 얘를 아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중지. 그리고 뭐를 선호하는 거야?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일 뿐이야. 이해됐어? 아,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왔네.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 중지하고 싶은 거야. 일시적 중지.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싫어하고 단념한 게 아니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알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중지한 것 뿐이고 더 느린 속도를 좀 선호하는 거야. 알았지? 너무 빠르니까.
이해됐어? 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기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여기가 핵심인 거 알겠지, 이제? 알겠지? 얘네 왜 이렇게 한다? 왜에 대한 거야? 이유, 이유. 알았지? 이유에서 선생님이 저자의 생각을 잡은 거야. 알았지? 자,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 때문에. 자, 그러면 가볼게. 자, MBC TF 아니, 얘들아? Consider 나오지. 여기 in 나왔지. 여기 형용사 나오지. 난 그러면 이 두 과목 진목을 바로 잡아. 알았지? 거의 99%야. 거의 99%. it 나오고 형용사 나왔다? it to 있지? 얘 감옥이야. 됐지? 이게 어디까지? 콤마까지. 됐어? 자, 얘는 감옥. 해석이 없어. 얘는 진목.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to 부정사를 적절하다고 여긴다. 이거거든? 자, 우리는 그러면 뭐를 적절하다고 여기냐면 include 보이지? 근데 얘 뭐뭇을 포함하다라는 타동사지? 이렇게 전차 플러스 명사 있지? 괄호로 닫아봐. 그럼 여기 슬로우 무브먼트 목적어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타동사의 목적어 사이에 in this list, 이 짧은 부사구가 살짝 들어간 거야. 됐어? 자, 됐지? 자, 그러면 뭐가 적절하다고 우리는 여기냐면 이 목록에 이거 소위, 알았지? 소위 느리게 살기 운동, 슬로우 무브먼트, 느리게 살기 운동. 알았지? 느리게 살기 운동. 지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탈릭처럼. 이거 운동 이름이야. 그러니까 소위 느리게 살기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얘네들 느리게 살고 싶은 거야. 자, 뭐와 함께 그런 어떤 느림. 이거 트링클리티 하면은 이거 평온이야. 평온. 느림, 평온. 너무 빠른 거 싫어하는 거. 알았지? 아, 좀 천천히. 이런 느림과 평온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느리게 살기 운동을 얘네들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빠르니까. 이해됐어? 이유를 얘기해줘. Since.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유야. 그 왜 얘네들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계속 얘기해서 약간 스포를 많이 했는데, 그 기술들이 정확하게 뭐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니까. 이거 뭐하기 위해서? 자, 그 기술들이 정확히 뭐하기 위해서 사용돼? 그 삶의 몇몇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어떤 과정들을 겁나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사용하니까 그 빠르게 하게끔 하는 그 기술들 안에서 뭔가 느림이나 평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해됐어요? 알았지? 됐지? 아니 원래대로 하면은 만약에 뭐 영어 단어 모르면 책장에 딱 가가지고 영어 사전 딱 펴가지고 그 아날로그의 맛이 있었어요. 딱 하면 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빠르게 그냥 딱 검색해보면 끝나잖아. 맞지?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너무 기술들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만 하니까 얘네들은 느리게 살기 운동을 자기들 목록에 포함시킨 거야.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 아, 이런 사람들은 기술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느리게 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화살표. 알았지? 화살표 한 거고. 됐지? 그래, 야, 내용은 끝났어, 이거. 그렇지? 기술이 너무 빠르고 해서 빈티지 기술을 추구하거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이 태어났다 하니까 기원 들어가네.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기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자, 뭐로서 태어났냐면 대안이었어. 아, 이거는 원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그렇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어난 거야. 맞지? 근데 이건 패스트푸드가 아니잖아. 기술을 빈티지 기술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나 빠르게 그것이 어디로 퍼졌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버린 거네. 여기서 realm 하면 이거 영역이야, 얘들아. 알았지? 자, 삶의 다른 영역으로 이게 쫙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기원은 뭐다? 기원은 패스트푸드는 싫어. 그래서 슬로우푸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슬로우푸드에 대한 어떤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기술까지 번진 거지. 됐어요? 기원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후에벌 나왔지. 자, 후에벌 나오고 메이 나온단 말이야. 그 여기까지. 이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복합관계사가 주어 역할을. 그냥 해석은 뭐, 그냥 이 전체가 주어야, 얘들아. 해석은 어떻게? 이거 하는 누구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누구든지 라도. 아, 너무 해석을 병신같이 했네. 라도를 붙여야 돼. 라도. 오케이?
느림을 선택한, 느림을 선택하는 누구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됐지? 약간 좀 해석을 든지나 라도를 붙이면 싹 다 돼. 됐습니까? 자 가보자. 느림을 선택하는 누구든지 프랙티스가 연습하다가 아니라 실천하다. 알았지? 실천하다. 실제로 실천할 수가 있다. 뭐를?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됐어요? 기술적 침묵의 형태가 뭐야? 아 요거지 요거지. 요거지 뭐야? 기술이 침묵하는 거잖아. 이제 말을 안 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술적 침묵을 실천하는 거다. 자 됐지? 아 그러면 나는 이번에 갤럭시 12가 나왔는데 갤럭시 21 안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라도 알겠지? 그 기술이 막 나오는 족족 막 얼리 어댑터처럼 막 가가지고 막 사고 먼저 경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난 쉴래 나 이번엔 안 사 라고 선택하는 누구든지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실천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을 갖다가 찍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뭐야? Take a break from using technology지. 그렇지? 뭐?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take a break가 뭐야? 쉬는 거. 됐어요? 벌써 1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았지. 이거는 연결만 탁탁탁 시키면 끝나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됐고.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쫙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가보자. 자 이제 마지막.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느림의 길. 자 지금 여기도 콤마 안 찍어줬지. 콤마가 안 찍어줬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닫아줘야 돼. 근데 이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로 꾸미는지는 그 뒤도 막 봐야 정확한 구문 분석은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이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뭐를 찾는다? 많은 형태의 메디테이션 명상을 찾는다. 명상이 왜 나왔겠어? 예시야 예시. 알았지? 이런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갖다가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천한다며 그걸 실천하는 한 가지 예시가 뭐다? 명상이라고. 알았지? 이해됐어? 야 멍 때리면 안 돼. 새끼들이 거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야 그러면 안 돼. 멍 때리면 좆대. 왜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로 건너뛰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한 번 멍 때리잖아? 그럼 계속 필기밖에 안 돼. 이게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가고 있다고. 알았지? 멍 때리면 좋대. 그러면 그냥 순간이동이야. 알았지? 순간이동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막 필기만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뭐다? 명상이야. 우리는 명상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웨덜 봐봐.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 말한 거 똑같아. 웨덜 다음에 지금 형용사 나왔지. 그냥 콤마 이렇게 닫아줬지. 그러면 이 콤마는 뭐야? 요 콤마를 연거를 닫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끝난 거야. 그 이거 뭐야? 이거 분사 구문이야 그냥. 알았지? 원래 whether being, traditional or new 이거거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야 그게 전통적이든 새로운 거든. 그러면 이 콤마는 누구 거? 얘 거야. 그러면 없다고 쳐야지. 부사절이 삽입절로 낀 거니까. 이 that은 그러면 끊어. 얘를 꾸며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왜 설명하냐면 애들이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내신 할 때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알았지? 위치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대시 안 된다 라고 해서 5번 찍을까 봐.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명상의 형태를 갖다가 발견하는데 그 명상은 어떤 명상이냐면 너무 fashionable. 얘들아 fashionable이 뭐 옷을 잘 입는 게 fashionable이 아니에요. 유행하는이야. 뜻이 유행하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명상이거든. 요새 명상 유행하잖아. 우리는 안 하지만 유행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명상 채널이 많이 있어. 요즘 되게 유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 다음에 that 있지. 얘도 명상 꾸며줘. 얘도 명상 거야. 알았지? 명상 거. 관계대명사 that이야. 자 요즘 되게 유행하고 그리고 이거라 여겨질 수 있는 be, a, as, be인데 A가 얘니까 B, seen as가 된 거야. 알겠지? 이거라 여겨지는. 됐지? 자, 뭐라 여겨질 수 있는? 일시적으로 기술을 refrain 하면 삼가하다잖아. 그치?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하는, 삼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명상의 형태를 우린 많이 발견한다. 이런 거야. 이해 됐어요? 그럼 결국엔 명상을 왜 한다? 아니,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려고, 안 하려고. 이해 됐어요? 자, 그거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명상이야. 이거를 선생님 얘로 연결시켰어. 알았지? 명상을 왜 해? 그 명상은 뭐로 여겨지는 명상이야? 기술을 일시적으로 삼가는 방식인 거야. 이해 됐어? 왜? 아니, 명상은 진짜 아무런 기술 없이 우리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잖아. 기술이 없잖아. 명상엔 기술이 없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니까. 자, 이해 됐어요? 자, 그래, 구조 이해돼? 그래서 일단 이 글은 뭐다? 아, 빈티지 기술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단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를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느리게 살기 운동인데, 그거 왜 일어났다? 기술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너무 빠르게 해서. 그 운동의 기원은 패스트푸드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른 영역으로 퍼졌다. 그래서 그 느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침묵을 다 실천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명상이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 됐지? 오케이? 자, 오케이. 다음 거 마지막, 오늘 마지막. 갑자기 힘이 나네. 이 새끼들 이제 마지막 되잖아? 그럼 갑자기 눈이 번쩍 떨져가지고 이제부터 집중하기 시작해, 이 샹놈 새끼들이. 그래서 중간에 다 날아가고 이제 끝만 되게 말똥말똥하고, 아씨 오늘 수업 이게 잘 갔는데? 약간 이러면서. 아, 자 보자. 오늘 마지막이야. 아 근데 좀 이해돼. 왜냐면 씨, 야 친구 아무리 재밌는 말 해도 친구가 앞에서 졸라 막 얘기 말하면은 가끔씩 넋 나가는데, 재밌는 얘기도 계속 들으면 넋이 나가는데,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넋이 안 나가겠니?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어? 계속 집중. 계속 집중. 딴 생각이 날 때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딱. 알겠지? 딱 다시 집중. 또 계속. 한 100번 치면 돼. 어차피 딴 생각이 나기 전에만 막아도 논리는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딱 발견해 가지고 하면 돼. 알았지? 자, 마지막 가 보자. 자, 지금 영국에서 얘 또 영어에서라 영어에서인가? 갑자기 걸리네. 영국이야, 영화. 영국인가? 뭐라 써있냐? 모르겠다. 야, 니네 알아서 이거. 자, 그래서 나는 영국이라고 할게. 영국에서의 현대 과학의 문체. 영어에서? 아씨 몰라. 자, 아무튼 자, 잉글리시에서 현대 과학의 문체가 있어. 이 문체가 17세기에 시작했다는 거야. 알겠지? 뭐와 함께 시작했냐면 이 저자와 함께 시작했어. 근데 이 저자의 예시를 요만큼 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위드를 닫을게. 다 똑같은 거니까. 알겠지? 이 아웃센스가 지금 다 얘네들이잖아. 다 알 거야. 알겠지?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보일, 아이작 뉴턴. 됐지? 뭐 하다가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공 많이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과학적인 문제가 17세기에 시작을 했대. 이 저자들과 함께. 자, 그러면 이 글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현대 과학적 문체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 과학의 문체. 오케이? 과학의 문체. 오, 공부 안 하고 이제 이 새끼 편집했나 안 했나 찾아보는 새끼들이 있어.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공부해. 그렇게 하찮지 말고 공부해. 편집 꼭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1타 강사 될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진짜 인생에 갑자기 혹시라도. 근데 갑자기 이 영상 과거 과거 다비드 영상 폭로합니다. 갑자기 배달부 얘기. 잠깐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특징 지어진대. 뭐에 의해서 이 기간을, 그러니까 이 기간은 17세기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뭘로 특징 지어질 수 있냐면은 강렬한 논쟁이야. 그러니까 강렬한 좀 이상하잖아. 이거 열띤?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열띤 논쟁에 의해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논쟁이 뭐에 대한 거냐면 over이 보통 discuss나 이런 거 했을 때 about을 안 써요. over를 써. 뭐에 관한 논쟁이냐면
일반적으로 언어의 본질에 관한 논쟁. 알았지? 언어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에 대한 그 열띤 논쟁의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바로 17세기다.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뭐가 있었다.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다. 이 빨간색, 자, 좀만 더 가볼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논쟁, 쟁점이 뭐냐면, at issue 있지. 어, 전체 플러스 명사다. was 있지. 어, 오케이. 도치. 아까 우리 rise에서 했잖아. 그치? 그것처럼 전체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어? 오케이. 주어, 동사, 도치. 그 이슈엔 이게 있었다. 그러면 그 이 논쟁거리가 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자, 17세기에 어떤 열띤 논쟁이 있었냐면, 이거 단어로 하지 말고 그냥 말로 가, 말. 알았지? 말. 그 말에 프레줌도 이게 추측된 으로 알고 있을 거야. 이게 당연시 되는 으로 가야 돼. 당연시 되는. 당연시 되는. 자, 기존의 뜻으로 쓰이지 않는 다이어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신 때 글을 읽으면서 살 거 아니야. 그 말에 당연시되는 힘이 지금 논쟁거리야. 근데 그 말에 당연시되는 힘이 뭔지가 아직 규정이 안 됐잖아. 이 추상명사를 이 투부정사로 수식할 거야. 알았지? 추상명사니까 투부정사로. 자, 그 말의 힘이 너무 당연시됐는데 그게 왜 논쟁거리가 됐냐. 그 힘은 지식을 통제하는 힘이야. 말이 지식을 통제해. 근데 여기 있지? 콤마. 콤마 여기 있지? 이거 그냥 if say다. 알았지? 부사절로 낀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돼. 베이컨이 그것을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부사절로 끼면 as를 듯이. 처럼. 이렇게. 됐어요? 베이컨이 그것을 말했듯이 지식을 통제하는 어떤 말에 당연시되는 힘. 그리고 투부정사 있지? 얘도 파워를 꾸며줘. 그러면 그 이해.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강요하고 overrule 하면 좌우하다. dictate야, dictate. 좌우하다. 이해를 갖다가 강요하고 좌우하는 힘. 알겠지? 말이 이해와 이해를 갖다가 막 강요하고 좌우해. 그 지식을 갖다가 통제해. 뭔가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리고 또 혼란을 야기시키는 말에 당연시되는 힘. Through all confusion. 모든 것들을 혼란 안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다야. 혼란을 빠뜨리는 그 말의 힘. 그리고 사람들을 away 뭔지 몰라도 into 떼어내가지고 여기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지. 그치? into 하면 집어 넣어버려. 그 사람들을 무수하게 공허한. 이거 무수하냐? 셀 수 없으니까. 알았지? 셀 수 없는. 무수하게 공허한 텅 빈 그 논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말의 힘. 됐어? 그리고 아이들 하면은 이거 원래는 나태한, 게으른이야. 근데 여기선 헛된. 알겠지? 헛된 fancy 하면 공상. 헛된 공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말의 힘. 이해됐어? 내신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알았지? 내신이라서. 됐어? 어찌됐든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 알겠지?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 오케이? 지금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힘을 갖다가 굉장히 논쟁거리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맞지? 왜? 왜 안 좋게? 나 이거 하나만 했지만 이거 사실 여기 다 해당되는 거야. 알았지? 왜? 내 지식을 말 자체가 통제하고 있고 이해를 막 강요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막 공허한 공상에 빠뜨리고 텅 빈 어떤 논쟁거리를 만드니까. 알겠어요? 자, 안 좋은 거야. 당연시되는 말의 힘이. 됐어? 그래서 베이컨이 그러므로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더 퍼스트 같이 서수가 나오잖아. 무조건 투부정사를 꾸며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 그래서 ing 쓰면 안 돼 이거. 그냥 문법적인 법칙이야. 서수가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를 꾸미기. 됐어? 뭐한 첫 번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 자, 얘가 뭐한 첫 번째가 됐냐면 엘리자베스 문체. 그 엘리자베스의 이게 문체야. 이게 문체고 엘리자베스잖아. 그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체에 대항하여 반발을 대항한 반발을 주장한 첫 번째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17세기 말에 당연시되는 힘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문체였지. 이 엘리자베스 문체는 과학적인 글과 요게 서로
대조되는 애야. 알았지? 내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엘리자베스 문체가 까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얘 반발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체에 대해서 반발한 첫 번째 사람이래. 자, 그게 근데 그 엘리자베스 문체가 뭔지 자 위치로 꾸며주는 거야. 물론 셰익스피어 드라마, 셰익스피어 희곡, 희극도 포함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문체. 그러니까 야 씨, 이거에 반발한다는 게 얼마나, 그치? 얼마나 좀 뭐랄까 굉장히 큰 반발이었겠어. 맞지? 셰익스피어도 이런 문체로 썼는데 네가 뭔데 이걸 반발해. 약간 이런 거. 됐지? 자, 그런데 그가 말하기에 이런 것도, 이거 다 부사절이야. 콤마 콤마로 이렇게 낀 거 다 부사절 낀 거야.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야? 엘리자베스 문체들이야. 알겠지? 그 엘리자베스 문체가 뭐야? 지식을 통제하는 말에 당연시 되는 힘을 갖고 있는 그 말들. 알았지? 이런 것들이 Pull the veil. Veil 알지 얘들아? 신부 이렇게 내린 그게 뭐라 그래? 베일이라고 하잖아. 뭐냐? 베일이라고 하잖아. 베일. 그럼 베일을 땡긴 거잖아. 그럼 장막을 치다. 여기선 장막이야. 장막. 알겠지? 장막을 쳐버린다. 이것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야. 장막을 친다는 건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야. 뭐와 뭐 사이를 막아? 진짜 지식과 세상. 지식과 세상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게 바로 이 문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지식을 통제하는 이 말 때문에 지식과 세상이 장막이 쳐져 있다. 그 얘기야. 됐지? 지식과 세상에 장막이 쳐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정한 세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야. 이해됐지? 자,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 야, 이것도 표시 좀 해라, 이거. 내가 프린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야, 대조. 알았지? 근데 이거 왜 안 했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엘리자베스 문체는 세상과 지식을 단절시키는 그런 앤데 이제 투부정사 나오지. 투부정사 나왔는데 아까는 동사 나왔었지. 근데 여기 콤마 찍히는 게 사실 더 일반적이야. 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베이컨이 얘기할 거라고. 알았지?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거는 좀 쌩까도 돼. 특히 새로운 실험 철학인데 특히 이 지식 중에서도 특히 얘. 그 얘가 왜 나왔냐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특히 이 철학 분야, 이 경험적 철학 분야, 실험적 철학 분야에서 얘가 득세를 했나 보지. 나 잘 몰라. 그냥 추측이야. 특히 얘에서 지식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아예 잘못 닫았다. 미안해. 여기까지. 알았지? 그러니까 특히 실험적인 철학이 유독 이런 걸 심했나 보지. 그치? 얘를 딱 집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실험적 철학이라는 그 지식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얘가 정답이야.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 얘가 있어야 된다며. 뭐가 있어야 돼? 단순하고. 얘네들은 뭐 했는데? 아, 겁나 뭔가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아, 이 단어 알아도 치장하지 않은 거야. adorn 하면은 이게 장식하다거든. 알겠지? 치장하지 않은 그 말의 형태가 필요되어지는 거. 알겠지? 이거 PP야. 필요되어지는. 됐어? 그 필요되어지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치장하지 않은 말의 형태가 있다. 얘기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알았지? 얘가.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핵심은.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문체는 어떠냐면 졸라 복잡해. 졸라 복잡하고 간접적이야. 직접적으로 이게 뭔지 딱 안 드러내. 그리고 졸라 미사여구. 미사여구가 많아. 치장이 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엘리자베스 문체는. 됐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학적 문체고 얘가 지금 17세기 시작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얘가 이거고. 자, 됐지? 이것이라고 하면 뭐야? 이런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는 진짜 사물과 글의 1대1 매칭되는 진짜 깔끔한 그 직접적인 말. 그 말이 리프트잖아. 리프트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야, 희연. 아씨,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렇지? 자, 뭐를 들어 올린다?
베일이 아까는 쳐져 있었지. 장막이 쳐져 있는데 장막을 걷어 올린다. 됐어? 그 얘기는 뭐야? 이 말이 세상과 지식을 연결시켜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제공한다? 여기가 문제였지. 그 사물들의 이게 as가 왜 나왔냐면 equal a as b야. equal a as b. 그러니까 얘와 동등한 이거. 이런 식으로. as가 왜 나왔는지 좀 궁금했을 수도 해. as of 가 손님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the same a as b처럼 unequal a as b가 나온 거야. 알겠어? 얘와 얘가 동등한. 됐어? 그러니까 사물과 그 말의 숫자가 완전히 동등한 수의 말을 제공한다고. 이해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완전 직접적인 거. 직접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사물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뭐냐 이거? 알겠지? 대조. 오케이? 이 지금 이 뭐랄까 지식을 통제하는 어떤 말에 당연시되는 힘이라는 것과 이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는 이 과학적인 글 요거 사이의 대조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즉 뭐고 이거를 쉽게 풀어낸 게 이거지. 사물의 수랑 글의 수가 완전히 똑같은 거. 알겠지? 사물의 수와 글의 수가 완전히 똑같은 거. 그 얘기는 뭐? 완전히 딱 뭐 미사여구 하나도 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뭐? 2번 plain.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런 뜻이지. 그치? 명시적이고 분명한 세상에 대한 묘사. 됐어요? 명시적이고 분명한 세상에 대한 묘사. 됐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끝. 자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이게 지금 수요일이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수토반도 똑같은 걸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이라고 쓴 거야. 너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3강 1번부터 6번 워크북. 그 뒷장 있지? 복습 프린트, 문장 구문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퍼. 워크북 해오고, 거의 이제 암기 수준으로 꼼꼼하게 분석지 5번 읽어. 계속 읽어. 옆에 한글도 여기 선생님이 너네들이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써놨어. 한 5번만 읽어. 5번. 이건 내가 검사할 수가 없어요. 녹음해가지고 보내? 이럴 순 없잖아. 근데 그 진짜 그러고 싶은데 진짜 한 거의 암기 수준으로 계속 읽어. 정독으로. 알았지? 그래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7, 8번은 풀어왔을 거야. 4강 4번까지 게이트웨이 풀지 말고 우리 다 풀었잖아 수능. 이해됐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야 이게 일주일 숙제치고 되게 적은 거야. 문제가 네 문제밖에 푸는 게 없잖아. 왜 그럴까?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하나 나갔으면 달달 외워버려. 싹 다 모르는 거 없이. 알았지? 자 얘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적은 거다. 야, 졸라 많이 봐야 돼 계속. 알았지? 게이트웨이가 뭐예요? 게이트웨이가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웨이 있잖아. 그거 풀지 말라고. 자 이거 듣기 1회분. 이번 주 목요일, 너희들은 목요일이지? 모의고사 복습 제발 한번 하고 와. 알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은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저번 시간 푼 거 복습 한번 하고 어기발 1번부터 20번 어휘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돼. 예원이는 뭐 이건 못하지 뭐. 알겠지? 아니면 한남 풀고 강의를 들어보든지. 안 할 거지? 자 됐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잘 해오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자. 잠깐만.